엔젤리너스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험 진단비, 수술비 가입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보험료가 5만원, 6만원대면 보험만 그냥 하나만 가입을 하시고요. 한 8, 9만원, 10만원 정도로 혼합설계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혼합설계에서 아니면은 혼합설계에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이 진단금은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험에서 수술비나 2대 질병이나 커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린이 보험에서 부정맥을 나는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좀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그건 포기하시고 이랑 조합을 하시면 어린이 보험은 아직까지 부정맥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증계나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심장 판마 요런 쪽이랑 수술비 쪽은 보험에서 혼합설계에서 쪼개서 가입을 두 가지로 가입하시면 완전 따봉이다. 따봉.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